어서 와요. 어서 와. 나비아예요. 천명 축하해요. 바나나 대신 시원한 수박 드세요. 와, 수박 엄청 많다. 기러게, 수박 엄청 많다. 나 수박 좋아해. 나도 좋아해. 우리 수박 먹자. 얌얌얌얌. 맛있어. 그런데 이거 밑에 뭐가 있다? 뭐가 있지? 그러게, 밑에 뭐가 있다. 치워보자. 그래, 치워보자. 쓱쓱. 어, 나타난다. 쓱쓱쓱. 조금 더 나타난다. 치워보자. 아, 이거. 그러게. 우리 세워볼까? 그래, 세워보자. 영차, 영차. 영차. 이거 봐, 천명이야. 우리가 드디어 천명이 됐잖아. 그러게, 우리 완전 신난다. 그래, 맞아. 완전 신나. 맞아, 나도 기분 좋아. 너희 들었어? 뭔데, 뭔데? 나비야가 이벤트 한대. 와, 진짜, 진짜? 신난다. 우리 어서 가보자. 나도 즐거워. 우리 가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이벤트에. 어서 따라오세요. 우리 가자. 이벤트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나비야예요. 두두두둥. 드디어 종이놀이 나비야가 천명을 달성했습니다. 두두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 이벤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짜잔! 다비이모예요. 다비이모 인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보세요. 나비 이 얼굴은 제가 종이 접기 했던 그 얼굴이에요. 마이크. 마이크로 노래를 하잖아요. 다비이모가. 다비이모는 붉은색 계열의 조끼와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허리색을 했잖아요. 이 허리색에는 이 마이크를 넣고 다니다가 노래할 때 꺼내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다비이모가 강조하는 대사랑받아라. 이쪽 손에는 아예 하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다비이모 인형 여기다 넣어놨겠는데요. 열쇠고리 같은 거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겉옷은 붉은색 계열이지만 이 속에 입은 티셔츠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흰색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이게 골프는 안 치시지만 골프 옷을 입으셨고 여기 보면 장갑을 끼고 계시거든요. 장갑도 역시 골프 장갑이에요. 손바닥 부분은 하얗고 이쪽 손등에는 광사 꽃무늬 장갑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발. 신발은 다비모는 화려한 운동화를 신고 계세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발바닥.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워서 쫑쫑쫑쫑 걸어다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제 나비야 마크. 마크에다 넣었고요. 뒤로 짜잔. 이제 허리색 허리 끈이고요. 뒤에 이렇게 핀이에요. 이 뭐 머리 뒤에 보면 리본이랑 집게핀이랑 이렇게 보조핀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답니다. 어? 이게 무슨 이벤트냐고요? 짠! 이게 바로 다비이모 둘째 이모 김다비이모 인형 도안이에요. 이 도안은 제가 삼명란에 카페 주소 올려놓을 거예요. 그 카페 주소에 이 도안을 출력하실 수 있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다비이모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비이모 인형 하나씩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도안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대사랑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먼저 이 도안을 다
오려가지고 테두리 이렇게 해서 다 오려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먼저 이 선 따라서 한 번씩 다 접어줄 거거든요. 얼굴은 이대로 두고요. 자, 여기는 하트도 이렇게 반 하트끼리 만나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든 손도 이게 끝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반 접어서 딱 여기 끝에 맞춰서 반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선 따라서 다 이렇게 다 접어주세요. 신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진한 선. 이 부분은 한 번씩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이게 반 접어서 뒤로 넘어갈 거거든요. 신발 바닥으로 여기를 이렇게 진한 선까지만. 그리고 나중에 뒤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는 목과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과 몸을 연결해주는 버팀목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풀칠하는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제일 넓은 쪽을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꼭 그리고 내려놓고 이쪽도 자 이렇게 해서 꼭 반대로 눌러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풀이 잘 붙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 아, 하트. 제가 파워포인트를 원래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간격 맞추는 게 조금 삐뚤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마이크랑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손가락 있는 부분에다가 마이크 해줄 건데요. 마이크 먼저 붙이고 이 마이크 한쪽에다가 풀칠을 해서 손가락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몸을 만들게요. 아, 몸 만들기 전에 뒤집어서 여기 신발 자 이렇게 풀칠해서 신발이 좀 바닥이 좀 작지요. 이거 제가 도안 다시 올릴 때 좀 수정할게요. 신발 바닥을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사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살짝 넓혀 놓을게요. 양쪽에 이렇게 끝선에 맞춰서 손가락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도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몸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쁜데요. 손은 이쪽이 하트, 오른쪽 손이 하트, 왼쪽 손이 마이크인데요. 여기를 바꾸로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손등이니까 이게 바깥이죠. 그 다음에 얘도 하트가 이렇게 붙을 거니까 얘가 바깥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풀칠을 해줄게요. 근데 얘는 풀칠을 하면 좋은데 자꾸 손을 움직일 거라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본드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왼쪽이 마이크. 이 선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높여도 되고 좀 낮게 달아도 돼요. 떨어졌다. 좀 잡아줘야겠는데. 살짝. 그 다음에 이 사람. 조금만 잡아줄게요. 가운데 선줌에다가 한 반 정도 줌 해주면 이게 이만큼 붙을 거니까 되거든요. 양쪽에 줌을 이렇게 끝에다가 최대한 여기,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죠? 풀로 해도 괜찮아요. 여기 목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눌러줄게요. 살짝.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올게요. 기다리는 동안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눈이 노랗고 이쪽은 눈이 하얘요. 이렇게 눈 색깔을 제가 도안에 보면 눈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노란색까지 여러 색의 눈을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원하는 색깔로 출력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너무 예쁘죠? 이쪽은 이제 이렇게 대사랑 받아라 이렇게 하고 주라주라주라 노래할 때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하면 좋아요. 집집마다 다비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모두 대사랑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고 저에게도 행복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